안녕하세요. 데일리프 365의 BJ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소리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소리란 어떤 것일까요? 자,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소리를 좋게 잘 내지? 예쁘게 내지? 어떻게 하면 예쁘고 뭐 멋있게 내고? 그런데 플루트 소리가 건강하다. 어쩌면 그 건강하다라는 것은 객관성을 띠는 걸 겁니다. 건강하다. 사람이 건강하다라는 건 아프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쌩쌩해, 건강해. 네. 주관적인 게 아닙니다. 객관적인 거예요. 그런데 왜 플루트 소리는 객관성을 띠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소리는 주관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뭐, 이 정도면 괜찮아. 좋은 소리 같아. 좋은 소리야. 주관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거죠. 제임스 골레이라는 플루티스트가 있습니다. 그분의 플루트 소리가, 그 사람 진짜 이상하게 불어. 오, 그렇게 못 불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저보고 엄청 이렇게 못 부는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이것은 주관적인 거 아닐까요? 그죠? 네. 그런데 객관성을 놓고 보면 제임스 골레이가 못하나요? 저는 정말 존경하는 분이고 진짜 잘하시는데, 예, 그렇게 잘하는 분을 못한다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부러우니까 그렇지 뭐. 부러우면 지는 건데 진 거죠 이미. 그런데요, 소리를 잘 내기 위해서는 제가 성격마다 이게 좋은 소리, 어떤 소리, 그러니까 성격에 따라서 소리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소리를 좋은 소리를 내려면 인성이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가끔 제가 합니다. 그 인성이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 플러스 그 사람의 생각,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달라져 버린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플루트 소리를 낼때 어떻게 하면 정말 올바르고 건강한 소리를 만들어낼까라는 좀 생각을 이렇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일단 객관성을 띠고 이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생각이 올곧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는데, 어떤지 한번 보세요. 조금 길게 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소리가 좋다, 나쁘다. 주관성을 띠지 않은 좋다, 나쁘다. 잘했다, 잘 못했다. 잘 못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잘했다고 하겠어요? 그렇죠? 자, 이것은 바로 객관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람 소리가 많이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초점도 잘안 맞았어요. 그 다음에 플랫 되기도 했고요. 이상한 음정을 지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음색이 올곧게 마음에 드는 그런 음색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음색을 하는 데 있어서 의도하에 소리를 낸 사람이랑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소리를 낸 사람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의도를 가지고 불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객관성을 띠고 좀 좋은 소리를 낼 텐데요. 어떤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어땠습니까? 이 소리가 정말 100점이었나요? 좋았다, 나빴다를 떠나서 이제 100점이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업입니까? 나 이렇게 하고 싶어? 이런 정도의 느낌? 자, 그런데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께 얘기하려고 했던 히든, 숨겨져 있는 내용은 바로 여러분들의 악기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러 고쳐지지 않은 악기로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패드가 찢어져 있어요. 교정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기를 불고 여러분들한테 하니까 처음에 못했고 이번에 좀 잘했어요. 그런데 그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문제가 생겼을까 하면 건강하지 못한 악기를 가지고 건강한 소리를 어떻게 내냐 이거예요. 자, 오늘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청음력이 좋아져야 된다. 어떤 소리를 가지고 객관성을 띄어서 아, 이 소리 좋네요. 아, 이 소리는 조금 별로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과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악기의 건강 컨디션을 잘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플루트는요, 예민한 악기예요. 여러분들의 예민성을 뛰어넘을 거예요. 예민합니다. 그런데 그 예민한 녀석을 여러분들은 그냥 별로 관심을 안 가져주죠. 매일같이 풀어줘야 되고요. 풀 때도 힘을 적당히 줘야 하고요. 그 적당히 주는 것을 유지해야 되고요. 어떨 땐 힘을 주고 어떨 땐 힘을 빼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플루트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 첫 번째, 청음력, 잘 듣는 것. 내가 시를 냈을 때 시가 정확한 그 시 음정을 낼 때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튜너를 틀어놓고 연습을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튜너 사놓고 집에다 그냥 모셔다 놓는 분 많아요. 그리고 불어놓고 대충 맞으면 아 됐지 이러는 분 은근 많습니다. 청음력, 튜너 가지고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악기 컨디션을 매일매일 매번 확인하라. 헤드코르크 확인한답시고 맨날 돌리는 사람 있어요. 그것도 좋은 방법 아니에요. 그냥 한 번 정도 문제가 생겼나? 한번 돌려보고 괜찮네. 여러분들이 악기를 컨디션을 잘 체크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요, 목표의식이 있어야 돼요. 나 누구처럼 불 거야? 나의 롤 모델은 누구야? 그 사람처럼 나는 될 거야. 나는 제임스 골레이처럼 플루트를 불 거야.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된다. 난 하우드처럼 할 거야. 난 윌리엄 베넷이 좋아. 윌리엄 베넷처럼 할 거야. 여러분들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똑같이 흉내내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조언을 드리자면 객관성이라 그랬어요. 객관성. 저는 마이크를 쓰지 않아요. 음향을 만들지 않아요. 음향을 또 음향의 도움을 받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그냥 들려드린 거예요. 그 상태에서 들려드렸을 때 그 소리가 좋다면 그걸 따라 하시고요. 음향으로 막 효과를 막 줘가지고 뭐 이렇게 만든 그런 플루트 소리는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절대 흉내내시면 안 돼요. 그런 소리에 귀가 가버리면 청음력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겁니다. 좋지 않아요. 막 그냥 즐겁다고 보고만 듣고 이거 훌륭한 방법 아닙니다. 좋은 소리를 자꾸 들으려고 노력하시고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플루티스트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흉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룻을 잘 불게 되시기를 저는 정말 정말 원합니다. 자, 이제 그 더웠던 여름이 가고 제가 이렇게 긴 팔을 입고 강의를 하네요. 그런데
이 공간은 역시 더워요. 아직은 좀 덥네요. 네, 에어컨을 틀지는 못했거든요. 그 소리가 날까봐. 여러분이 플루트 소리를 낼 때 자기의 소리를 듣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소리를 냈을 때 내가 내 손을 조금만 움직이시면 소리가 나한테 잘 들려요. 자, 한번 볼까요? 이걸 하는데 어디의 느낌인지 한번 보세요. 자, 여기입니다. 이게 아니라 이거의 느낌이에요. 이 느낌 보세요. 이 느낌 좋아요. 근데 이 느낌 아닙니다. 이 느낌 좋아요. 그러면서 찾으세요. 귀를 기울여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위치가 제일 사람마다 거의 공통적인 위치니까 그 위치를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기 바라고. 플루트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소리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 거예요. 아, 그리고 오늘 얘기하려고 하다가 깜빡했던 게 있네요. 플루트 소리를 낼 때 가상의 리드를 만들어라 라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잖아요. 기억나는 분도 있고 오늘 처음 본 분도 있고, 가상의 리드라는 것은 왜 보면은 오버에나 클라리넷이나 뭐 이제 색소폰이나 이런 악기들은 다 뭐가 있어요? 리드가 있잖아요. 그게 뭐 헛 리드가 있고 겹 리드가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 리드를 물고 하죠. 근데 그 물고 하는 그 나무 리드를 악기 불기 전에 어떻게 해요? 혹시 보신 분들은 물에다가 담궈 놓습니다. 물에다가 담궈놨다가 살짝 불린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분단 말이에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냥 나무 자체는 어때요? 고체잖아요. 근데 그 고체가 어때요? 딱딱하죠? 그 딱딱함을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물을 통해서 얻어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플루트를 불 때 이 우리의 입술이 가상의 리드 역할, 1번 리드예요. 두 번은 정말 가상의 리드죠. 입술이 딱딱하게 하면 좋은 소리가 날래야 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쁜 소리를 내시려면, 건강한 소리를 내시려면, 아름다운 소리를 내시려면 이 입술의 역할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입술은 딱딱하게 해서 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먹기 싫은 어린아이처럼 이러고 풀 부는 분들 은근 많아요. 근데 이런 느낌이요. 이런 느낌. 근데 여러분 입술 모양도 모양이지만 입술의 힘, 그것을 가상의 리드라고 했는데 그 가상의 리드를 잘 이용하는 것, 잘 사용하는 것, 여러분들 플루트 실력 향상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첫 단추를 잘 매야 제대로 옷을 입을 수 있듯이 여러분들의 플루트 실력, 플루트 연주가 제대로 연주까지 이어지면 저는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데일리블루스 365를 매일매일 영상을 찍어서 올립니다. 오늘 시간 보니까 10시 한 20분 됐는데 여러분들이 또 이제 편집해서 올리려고 하면 11시가 좀 넘겠네요.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건강한 소리 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데일리플루스 365는요, 매일같이 전달되는 강의, 플루트 강의인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다음 카페 데일리 플루트에 오셔서 질문 답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시청 소감도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부분이 좋았고 어떤 부분이 좀 부족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 이런 것들 마음껏 오셔가지고 이제 올려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데일리 플루트 365는요 매일같이 전달될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1대1로 제가 영상을 전송해 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여러분들한테 1대1 전송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요청해 주시고, 데일리 플루트 365가 올해 12월 31일까지 계속되거든요. 여러분들 1월 1일부터 못 보신 부분들 다시 재생 목록에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데일리 플루트 365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자, 그러면 매일매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플루트 365 BJ였습니다.